37번 글의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통해서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Some fad diet라고 fad가 밑에 뜻 나와 있을 거예요. fad 유행하는 이라고 나와 있죠. 유행하는 다이어트라고 이야기하지, 유행하는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행하는 다이어트란 거 약간 자몽 다이어트, 뭐 소고기 다이어트 막 이런 거 있잖아. 유행한 다이어트는 running a calorie deficit이다. deficit이란 건 적자예요. 칼로리 적자를 나올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칼로리 적자래요, 얘들아. 열량 적자야. 그러면 뭐겠어? 칼로리가 부족해지게 할수 있다. 열량을 부족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while this might encourage weight loss, 이것은 몸무게의 손실을 장려하지만 사실상 no effect, 효과가 없어요. Improving body composition. 바디 컴포지션 한자 써서 체성분이라고 하죠. 몸의 구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체성분을 향상시키는 데는 효과가 없고, 사실상 result in 결과가 나옵니다. loss of muscle mass가 되죠. 근육량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 fad 다이어트가 나와요. fad 다이어트는 뭐할수 있어요? 칼로리를 부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할 수도 있고, 몸무게 손실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보다는 체성분해는 효과가 없고요. 체성분해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근육량 손실할 수 있다니까요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간단히 전제를 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약간씩 쓰면서 합니다. 여러분 A부터 들어갈게요. A 들어갔더니 timing is also important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첫 번째 전제는 시간은 또한 중요합니다라고 하면 이 또한의 거는 또한이라는 주는 어감은 첫 번째는 아닙니다. 내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될수 있지만 난첫 번째는 아니에요. 왜냐면 또한이라고 하니까 추가의 의미잖아요. 첫 번째는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by eating the right combination of these key macronutrients가 되죠. these라가 보였을 거예요.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앞에 나왔었어야 돼요. these key nutrients라고 했을 때 앞에 가리키는 걸 나왔었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거죠. 이러한 주요한 다량 영양소예요. 매크로가 많이란 뜻이니까 다량 영양소의 올바른 조합을 먹음으로써 언제요? Strategic interval이요. Strategic interval과 전략적인 간격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하루 내내, 일상 내내 전략적인 간격으로 이러한 주요한 다량 영양소의 올바른 조합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몸뚱아리를 힐앤그로우, 치료하고 성장을 빠르게 성장하게 할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간 또한 중에 또한 시간도 중요하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플러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러하니까 주요한 다량 영양소를 먹음으로써 다량 영양소를 적절한 시기에 먹음으로써 우리는 몸을 바디를 힐앤그로우 한다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주요한 다량 영양소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는 못올것 같아요. 이건 확실하잖아. 그럼 기 들어갑시다. Your body also need the right balance가 되죠. 우리 몸은 또한, 여기서 또한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우리 몸은 또한 필요로 해요. 적절한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Key macronutrient, 아까쯤에 봤던 단어가 나와 있었어요. Key macronutrient의 적절한 균형이죠. 주요한 다량 영양소의 적절한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heal and grow stronger. 뭐 하고 말해서 치료하고 빠르게 더 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macronutrient, 이러한 macronutrient는 앞에 이게 여기서 지칭이 되는 거죠. 이러한 다량 영양소들이 뭐뭐 포함을 하냐면 위치부터 이가 되고 주어 동사예요. 제가 동사를 먼저 찾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정도는 될것 같아요. 프로테인, 단백질, 카보하이드레이트, 뭐 탄수화물, 헬시 팩,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주요 다량 영양소들은 우리의 몸을 맥시마이즈, 거대화하게 합니다. 그의 능력을 거대화하는 게 하는 것 같아요. To repair, rebuild, grow stronger. 몸을 치료하고 재생산하고 빠르게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바디가 또한 필요한 게 있어요. 또한 뭐가 들어가냐면 주요한 다량 영양소가 필요해. 이 주요한 다량 영양소에 대해서 뭐뭐 하냐면 탄단지라고 하죠.
탄단지가 들어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탄단지가 플러스 역할을 하는 것 같아. Maximize its ability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Calorie restriction은 또한 올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이니까 calorie restriction이 하는 영향이 또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Calorie restriction은 아마 이 calorie restriction은 아마 이 단어일 거예요. Calorie deficit 되죠. 제가 색깔이 너무 겹쳐가지고 헷갈리실 것 같네요. Calorie deficit은 이 단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내가 이렇게 끌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네. 무조건 C가 될 수밖에 없어요. Calorie restriction 또한 메타볼리즘, 신진대사를 느리게 하고요. 중요하게 줄여버린다. 에너지의 수준을 줄여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로리를 내렸더니 신진대사가 떨어지고요.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에너지 수준도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Controlling calorie intake죠. 칼로리 섭취를 통제하는 것. A가 주어. 동사 한 번만 찾아보세요, 여러분. 동사는 누가 됩니까? 쭉 갔더니, 뚜두두두 갔더니 뭐가 될까? 마지막 뒤에서 올라오는 is가 동사가 된다는 거죠. 찾으셨길 바래요. 칼로리 섭취를 통제하는 것. 어떤 섭취를 통제하는가? To deliver proper amount of calorie. 적절한 양의 칼로리를 전달하기 위해 섭취를 통제하는 것. So 대시 보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몸이 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예요? Function, 기능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적절한 양의 칼로리를 deliver, 전달하기 위해 칼로리 섭취를 통제하는 것은 유일한 접근법이야. 칼로리가 너무 떨어지면 안 좋으니까 칼로리를 통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통제하는 게 important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 C 다음에 C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 그럼 A, B가 맞으세요? B, A가 맞으세요? 그거에 대한 단서가 아마 A일 것 같아요. These key macronutrients를 설명을 하려면 앞에 key macronutrients가 나왔어야 되는데 C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를 와야 돼? 어디에 있어? A가 첫 등장이 된다는 거죠. A 다음에 A가 된다는 거더라. 그러면 순서는 C, B, A가 되죠. 첫 번째, fad 다이어트는 너의 몸을 망가뜨려 칼로리를 소비하는 게 적절히 칼로리가 부족하면 안 좋은 영향을 끼쳐. 그래서 칼로리 통제가 중요해. 두 번째 중요한 게 key macronutrient이야. 그러면 여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간단히 제가 딱 뭘로 할까?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색깔 고르기. 노란색으로 했고, 미안해. 금색으로 할게요. A가 1번이 중요해. 두 번째 중요한 게 right balance of key macronutrient이야. 이것도 중요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아마 타이밍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이 끝이 납니다. 어떻게 찾는지는 보여드렸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밑에다 순서를 쓰면서 옆에다 내용을 잠깐씩 적으면서 단서 찾아가면서 해요.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키우셔야 돼요. 저는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